자, some. 이게 뭐 어떤 이벤트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maybe, 자, 추측이죠? 일 수도 있다. 자, on the verge of는 막, 뭐, 하려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막 살려는 중일 수도 있다. 제품이죠? 그 제품을. product 제품입니다. Whereas,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others는 그냥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never는 해본 적 없다는 뜻입니다. 자, heard of, 뭐뭇에 대해, 그죠? 소식 같은 것들을, 또는 정보 같은 것들을, 소식을, 뭐뭇에 대해 듣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제품의 정보, 소식에 대한, 고객 간의, 뭐예요? 저기, 고객이 대해, 예, 고객이 아는 정도는 다양하다. 그 얘기죠? 예. 자, still others me. still 여전히란 뜻이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have an interest in. 자, 수거입니다. have an interest in. 같은 말은 be interested. INTE.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 어디에 흥미나 관심이 있다. 그 제품에 흥미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do not have any money 되겠습니다. 여기 have죠? 첫 번째 동사고요. 두번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게 돈이 없습니다. 그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not any니까 이것은 no로 쓸수 있습니다. no 뭐라고요? no가 not any죠? 돈이, 정보는 들었지만 돈이 없습니다.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be aware of 되겠습니다. 무엇을 알다, 무엇을 인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제품을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not yet interested. 여기 있죠? 흥미가 아직은 있지 않아요.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be interested, 흥미가 있어. but, 그런데 Do not at present. At present는요, 요거 자체가 현재는 이동해서 가십시오. 현재는 have a need for the product. 야, 그 필요 같은 거죠. need.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for 뭐뭇에 대해 그 제품에 대해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nd suppose 같은 말은 and so on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기타 등등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도 같은 내용이죠? 요렇게. 그죠? 자, marketers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판매자들 되겠습니다. 예. 자, 또는 뭐, 마케팅 담당자. 이 사람들은 need to be aware of. 자, need to 할 필요가 있어요. need to.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be aware of죠? 알 필요가 있어요. these stages. 이러한 단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 단계는 무슨 단계죠? 1번과 2번의 내용은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자, be 1번, be aware of 2번. need to be prepared to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동태니까 be prepared to. 그죠?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act, 행동하는 거죠. 행동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at 뭐에 appropriate, 적절한 또는 적합한. 이 타임은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기. 그죠? 우리가 인용 말하는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마케터의 뭐예요? 자세. 1위에 따른 마케터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4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a couple. 자, 어떤 그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커플, 부부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Just bought. Just는 방금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또는 막 구입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 부부들은 자 하지 않을 거죠. 안 할 거란 말이죠. Currently 현재는 be in the market. 그죠? been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있을까? in 했죠. market 시장에 있지 않을 거다. So, to buy another large house 되겠습니다. to는 목적으로 봐도 되고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됩니다. 사기 위해서 시장에 있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커다란 집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은 집을 막 구입한 부부는 예, 지금은 집 뭐예요? 살 그죠? 동기 없겠죠? 다 but very well might be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ery well 이라는 것은 명백히 또는 뭐 당연히 이런 얘기죠. might be 있을 것이다. 그죠? In 5 to 7 years time 되겠습니다. in은 이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5에서 7년의 시간 이내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When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when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5에서 7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부부라고 하지 말아요. 지금 have started a family니까 요거는 그냥 뭐 커플. 아 잠깐만요. 네, 부부라도 되겠습니다. 네, 부부. 네, 맞습니다. Perhaps 아마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A family, start a family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시작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의미죠. 얘는 또는 earning more money, 그죠? 벌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시작 시장이 올 거죠. 요거는 뭐냐면 그 부부가 집을 다시 구입하게 될 시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